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? 미에스 바르마. 미에스 바르마? 네. 미에스 바르마. 네. 뭘로 만든 음식이에요? 말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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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자흐스탄에서 말고기를 많이 먹어요? 많이 먹어요? 어, 말고기 맛있어요? 아, 어때요? 맛있어요?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어, 소고기랑 말고기랑 어떤 게 더 맛있어요? 소고기. 소고기가 더 맛있어. 음식 이름이 뭐예요? 허거입니다. 사진을 보니까 냄비가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. 저건 왜 그런 거예요? 어, 백탕이랑 홍탕이 있는데 홍탕은 그냥 말아만나고 매운 거고 백탕은 한 냄비를 식히면 두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? 네.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? 언제 먹는 음식이에요? 먹고 싶을 때.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어요? 네. 오늘 소개해줄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? 뜸뿡이에요. 뜸뿡. 어,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? 밥. 밥? 네. 쌀? 아, 근데 색깔이 노란색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언제 먹어요? 어떤 날? 결혼식에. 결혼식? 네. 어, 그리고? 사람들이 올 때. 파티할 때? 네. 아.